담배 거 바꾸지 말까? 아씨 존나 어렵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도 거실에서 왔습니다. 근데 거실에 이번에 온 거는 제품 리뷰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조명! 지금 조명이 켜져 있는 거는 하나만 딱 켜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끄면은 조명이 없죠. 근데 이게 두 번째 거를 이렇게 켰을 때 양쪽이 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 개에서 여섯 개가 켜져야 되는데 딱 한 개만 켜집니다. 그리고 1번 얘는 켜면은 세 개가 다 켜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계속 켜두면은 대충 한 1시간쯤 뒤부터 해가지고 깜빡깜빡거려요. 안전기가 이제 수명이 다 해가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등들 안전기랑 해가지고 싹 다 교체를 할 겁니다. 거실만 바꿀 게 아니고 제 자는 방에도 등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 바꿀 거란 말이에요. 작은 거 4개, 큰 거 6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총 9개를 원래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얘가 아마 바꾸면 등이 엄청나게 밝을 거라서 2개 해가지고 6개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 사용할 안전기. 이 회사 제품들은 제가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스펙상 괜찮아 보이는 제품으로 구매했고 이건 뭐야? 우영이라는 곳에서 나온 55W 1등형 안전기고 이거는 27W짜리 FPL 55나 45W짜리 형광램프 대체요. 그러니까 지금 등 바꾸는 거는 형광등이잖아요, 얘들이. 요즘 누가 형광등을 써요? 똑같이 이렇게 형광등처럼 생겨먹었어도 실제 형광등이 아니고 뭐다? LED등. 교체를 하려면 이런 걸 쓰는 거고 아예 등 자체를, 그러니까 이 안전기까지가 싹 다 종류를 바꿔버릴 거면 LED 등 자체로 바꾸죠. 그거는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이전 집에 LED 등으로 제 방의 등을 아예 싹 교체를 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예 통째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통째로 안 바꿨냐? 저도 통째로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걸 사고 나서 보니까 안전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거 등을 한번 바꿔봤는데 안 켜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좋겠다. 근데 안전기를 살지 아니면 예고에 환불을 하고 등 자체를 바꿀지 결정을 했었는데 환불하기는 좀 이제 귀찮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전기를 추가로 구매를 했고 두 개를 교체를 할 겁니다. 이 교체하는 게 개빡세요. 아무튼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플라스틱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냥 이게 집이 좀 오래된 집이거든요. 지금 사는 집 2009년식인가? 그래서 10년이 지난 집입니다. 그래서 등기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집에 지금 몇 개를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등도 바꾸고 돈 들여가지고 개많이 했습니다. 얘들아 왜 안 빠질까? 자꾸 부서지는 소리 나네. 플라스틱이 부셔놨어요. 잠깐만 이거 일단은 부셔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시행착오를 거쳐야겠고 두 번째부터는 잘할 거 아닙니까? 뭐가 계속 부셔지는 것 같은데 뭐가 좀 부셔졌는데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플라스틱이 너무 약해가지고 노화돼가지고 부셔져요. 등기구를 그냥 바꾸는 게 낫겠는데? 환불하고 안 뜨던 것들을 이거 상태가 노답이에요. 아니 내 손 힘으로 이게 부셔지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 한 며칠 지났고요. 문제가 뭐냐면 반품을 안 받아요. 구매한 지 이틀인가 하루인가밖에 안 지났었는데 안 받아줘서 여기 이제 추가적인 부품들을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부셔졌던 등 장착 안에 소켓이랑 안전기를 이어주는 요거 부품. 요거 하나는 한 400원 정도 하고요. 얘도 하나 4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해서 좀 몇 개를 샀습니다. 이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조명을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 조명을 보시면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너무 밝아요. 아니 3개 단 거보다 2개짜리 밝기가 더 밝습니다. 일단은 설치를 하기는 할 건데 너무 밝기는 밝다. 지금 중간에 있는 거는 지금은 잘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잘 작동되는 상태가 아니고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저것도 교체를 할 거고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을 빼시고요. 등을 빼야 되는데 부셔버려도 됐었죠? 됐죠? 이거를 이게 이제 조명 쪽이고요. 요게 나머지 여기에서 직접 전기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하고 요 케이블을 여기 넣습니다. 얘들은 설치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씩 꼽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케이블이 빠지지 않고 고정이 딱 되는 구조예요. 케이블을 구부려서 이렇게 딱 설치해 주면 됩니다. 이 케이블만 이제 안 보이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나머지 하나도
그리고 나머지 이 하나를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끝부분 두 개만 쓰면 됩니다. 가운데에 접지를 해야 되는데 얘는 접지가 없어요. 얘는 접지가 바디에 연결이 돼 있고 바디가 여기에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도 외부 접지랑 연결이 되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접지가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이게 안정성에서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케이블 남은 거를 얘를 이제 이 판이랑 연결을 시키면은 얘들 접지된 거가 이게 아마 쇠덩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지가 연결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켓은 남으니까 연결을 시켜둡시다. 소켓 저기도 내가 아마 연결을 시켜뒀던 것 같은데 케이블 장비를 이렇게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을 연결을 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제일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좀 그거 해야겠다. 뭐였지? 무슨 벌레 새끼들이 알라는 건가? 대더럽네요. 무슨 하얀색 가루 같은 게 있습니다. 일단 된 걸로 칩시다. 가운데 거 바꾸지 말까? 아씨, 너무 어렵네. 굳이 하나 더 연결해야 될까요? 안정기 고장난 거 하나만 그냥 빼면 되지 않나? 하나가 맛이 갔어요. 물론 이제 나머지 두 개도 아마 수명이 거의 다 돼서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그래야 될까? 아, 너무 힘들어. 와, 이거 개 무거워요. 도대체 왜 통유리를 쓰는 걸까? 이씨. 바꾸지 맙시다. 이거 굳이 내려서 해야 될까요? 안 내려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안 내리고 가능할 것 같아. 일단 떼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거 잘못하다가 뽀갈라면 빼야 돼요. 저거는 노후화됐어도 작동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는 걸로 해보고 케이블 타이 갖고 올게요. 치륵에서 케이블 타이 찾기. 찾았다. 그쪽이죠? 아, 계속 위 보고 있으니까 진짜 빈혈 오지게 오네. 와, 됐다. 오! 밝기가 너무 밝은데? 어우, 진짜 태양광인데? 일단 설치는 싹 다 문제없이 됐습니다. 라스트죠? 하드코어 난이도. 난 개인적으로 이거 유리로 만든 업체 이거 나 진짜 찾아갈 거야. 좀 가벼운 걸로 하지. 네, 여러분 드디어 거실 조명을 다 바꿨습니다. 등을 보시면은 형광등이 45W짜리 근데 얘가 27W인데 실제 빛 밝기는 형광등 55W짜리랑 비슷한가? 아니면 좀 더 밝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원래 45W를 쓰고 있었던 저희 집이 지금 이거를 다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등의 문제점이 뭐냐면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안정기가 밝기 조절이 되는 안정기들이 있기는 하던데 대체적으로는 등 자체에서는 밝기 조절이 불가능해서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안정기에서 밝기 조절이 되는 안정기를 사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좀 한정적이에요. 막 이렇게 막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제품별로. 근데 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이사 갈 때는 이사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 업자 불러가지고 집을 그냥 싸그리 다 제가 원하는 조명이랑 이런 시스템들로 갈아엎는 것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연단이 한 뭐 2, 3년 뒤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기가 막히는 촬영 세팅이 가능한 그런 세팅으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거 말고 훨씬 더 간단하게 조명 바꿀 수 있고 조명 밝기 조절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 하시면 알려주세요. 나중에 이제 바꿀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구매하는 거는 일단 링크를 달아두긴 할게요. 저는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중에서 그런 걸 찾아봐야겠다. 촬영 조명 중에 벽에 붙일 수 있는 조명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플렉시블 조명을 벽에 붙여서 쓰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약간 자석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 원하는 데다가 붙이고 쓸 수 있게. 이것도 그 조절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색온도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알려주세요. 등기구 바꿀 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